오늘은 풍경 드로잉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그리기 조금 처음에는 어려우시니까 일단은 오늘은 사진을 보고 할 건데 요거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스케치북이에요. 하네뮬레 그 트래블 저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제가 늘 사용하던 만년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만년필이에요. 일단은 전체에 구도를 좀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야 조금 당황하지 않고 완성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체 화면 구성을 먼저 잡아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원경보다는 근경, 그러니까 앞에 있는 풍경부터 조금 더 해주시고,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중경, 원경식으로 이제 그려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당하게 밸런스를 맞춰주시면서 그려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천천히. 이거는 제가 조금 화면 배속을 빨리 해서 조금 빨리 그려 보이는데요. 저도 되게 천천히 그린 그림입니다. 일단은 여러분 앞에 있는 부분에 디테일 많이 잡아주시고, 또 조금 허전하기 때문에 바닥 질감 같은 것도 계속 점을 찍으면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선으로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채색을 좀 들어가 주시면 좋은데요. 채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사인펜으로 한번 채색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뒤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갈색으로 선으로 조금 더 표현을 해주시고, 사인펜은 선 드로잉이 가능한 재료이기 때문에 같이 드로잉을 하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색은 조금씩 조금씩 또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들 채색을 좀 넣어주시면 그림이 조금 더 멋스럽고 또 중심이 잡히겠죠? 이제 가을에 어떤 그 풍경을 그리는 건데요. 저는 일단은 사진을 보고 그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나가시기 전에, 나가서 스케치북 펴기가 조금 어려우시니까 먼저 이제 사진을 보고 연습을 좀 하시고, 그러고 나서 네, 밖에 나가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인을 하고요. 그러면 완성입니다.